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이런 증상일 땐 어떤 병원을 가야 할까요?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, 내과 편입니다. 어떤 상황일 때 내과를 가야 하는지 상황별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. 채널 고정! 첫 번째, 컨디션이 떨어지고 체력이 갑자기 저하됨을 느낄 때. 지금 제 상황이네요. 아, 그래요? 이럴 때도 내과를 가는군요. 두 번째, 숨쉬기 힘들 때. 그런 적 있나요? 다행히도 없네요. 저도 없네요. 세 번째, 내시경이 하고 싶을 때. 속이 안 좋거나 뭐 소화가 안 될 때, 내시경 하고 싶을 때 내과를 당연히 가야죠. 네 번째, 변비가 심할 때. 다섯 번째, 옆구리가 아플 때. 여섯 번째, 피로하고 피곤하고 잠이 자주 올 때. 제가 겪는 증상 중 하나네요. 진짜요? 피로하고 잠이 오고. 일곱 번째, 살이 짧은 시간에 찌고 빠지고 할 때. 이런 경우는 정말 좀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. 네네, 맞아. 단기간에 이렇게 신체 변화가 클 때. 여덟 번째, 헛배가 자주 부르고 배가 빵빵해질 때. 아홉 번째, 울렁거리거나 구토할 때. 저는 살면서 뭐 울렁울렁 거려가지고 구토한 적은 없어서. 저는 있었어요. 근데 생각해보면 맞아, 내과를 갔던 것 같아요. 열 번째, 소화 불량이 지속될 때. 경험이 있습니다, 저는. 한 달, 두 달 이렇게 소화가 지속해서 안 될 때 있어요. 열한 번째, 명치나 위가 아플 때. 열두 번째, 심장이 아플 때. 열세 번째, 윗배, 아랫배가 쑤시고 아플 때. 열네 번째, 콧물 날 때. 열다섯 번째, 발열 증상이 있을 때. 열여섯 번째, 기침할 때. 열일곱 번째, 위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감기 증상이 있을 때. 저도 여태 몇 번 이게 내과를 가야 되는지 외과를 가야 되는지 헷갈린 적이 몇 번 있었는데, 이런 거를 기억해두면 조금 더 빨리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고 그럴 수 있겠어요. 저도 그렇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네,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이 상황들을 잘 체크하시고 이렇게 증상이 나타난다 그럼 바로 내과로 가는 거예요.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